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실제로 주위 결혼 적령기 여자들 얘기 들어보면, 결혼하고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왜 이렇게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일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결혼하면 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OECD에서 맞벌이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약간 낮은 게 아니라 월등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일하는 여자분들보다 주부가 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외벌이가 많다는 거잖아요. 아니, 요즘 외벌이가 힘든데? 많이 많이 힘든데요? 남 점져서 감당이 힘든데, 무슨 배짱으로 일을 그만둔다고 하는 건지. 차국이 그런 거야. 남자는 일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일 그만두겠대. 근데 웃긴 게 그런 거야. 여기 말하면, 자, 주위 결혼 적령기 여자.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말을 잘 봐야 돼. 주위에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결혼 적령기 여자예요. 그럼 우리가 결혼 적령기라고 뭐예요? 결혼을 해야 할 나이대에 있는 여자라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했는 게 아니라 미혼이라는 거죠. 미혼. 결혼 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결혼하려고 짝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마인드 가졌으면 안 만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해야 된 나이대에 진입한 여자예요. 결혼 적령 여자라고 하면. 그러면 한 서른에서 한 33살 사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나이대 여자분들입니다. 그 급한 나이죠. 근데 과연 저분들이 니즈를 남자들이 허락해줄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30대 초반 여자하고 소개팅을 했어.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와중에 여자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면 일 그만둘 거다 얘기하는데, 그 남자 입장에서 이 사람을 결혼을 전제 사귀실 거예요? 아니면, 아, 이 여자는 아니다. 다른 사람 찾아야겠다. 아,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평생 혼자 살 팔자 같네. 그런 생각 듭니까? 후자죠. 후자. 나 묻고 싶네요. 저런 말 하는 결혼 적령 여자분들이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혼하더라도 남자한테 허락받고 일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유럽에선 저게 용납이 안 되는 게애 낳고 일안 하겠다 하면 기생충 취급하고 남편 가족들이 와서 그 여자 엄청 갈굽니다. 실제로 그런 거래. 뭐냐면 여자들이 결혼한 이유가 일 그만두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일 그만두려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자분들이 돈 버는 거 힘들고 일하는 거 지겨워서 전업주부 되겠다, 아니면 일을 그만두려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 근데 이게 과연 될까요? 과거에는 가능했지 모르겠지만. 뭐 여자들 딴에는 가사노동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지금 가사노동 하거든요. 집안이 다 한단 말이야. 근데 남자 해봤을 경우에 충분히 직장 다니면서 할수 있어. 단지 힘든 건 육아예요, 육아. 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저 결혼 적령기 여자분들은 결혼이 힘들 것 같아요. 벌써부터 저런 생각을 하다니. 지금 가뜩이나 미혼율이 높은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초 회사라 노초년도 많은데 30대 초까지는 그럭저럭 일하는데 30대 후반 넘어 미래의 경제활동 계획이 없더라고요. 경제활동 계획이 없으니 자신의 재테크 계획도 없음. 장기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즉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 먹여 살린 남자를 찾고 있다는 거. 미쳤죠, 미쳤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댓글을 좀 유추해 볼게요. 제가 여초회사라고 했잖아요, 여초회사. 여러분,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여초회사는 박봉입니다, 박봉. 여러분, 살면서 여초회사가 돈 많이 주는 데 봤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여초회사는 박봉입니다. 그럼 여초회사가 어떤 게 있냐? 보통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그리고 디자인회사, 쇼핑몰, 의류회사, 아니면 웹디자인회사, 보통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직원 수가 적고 사업성이 적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보수나 복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여초회사는
박봉입니다, 박봉. 대학병원 간호사를 제외하면 박봉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을 많이 못 모으겠죠. 왜냐, 월급이 적으니까. 근데, 요체사가 우리가 좀 안 좋게 본 이유가, 그냥 단순히 여자들이 많아서 문제라기보다는, 저기 여자들이 많은 곳은 뭔가 안 좋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요체사를 다니는 여자분들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저 요체사를 다니는 여직원분들은 공감대가 뭐냐면, 대체로 해외여행, 명품, 드라마, 쇼핑, 이런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붕어형, 아까 여초회사 연봉이 작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연봉이 작은데 저걸 다 한다고요? 예, 다 합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여초 조직에서는 있잖아요. 여자분들의 어떤 주된 관심사가 명품 가방, 이번 휴가 때 어느 여행을 갈 거냐, 어느 지역을 갔다 올 거냐, 아니면 뭐 핫플레이스가 어디냐, 이번에 어떤 아이템이 유행하냐, 아니면 이번에 재밌는 K드라마가 뭐냐, 그런 거 얘기합니다. 월급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나이차도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0대 초까지는 그럭저럭 일하는데 그럭저럭 일해가지고 안되죠. 요초에서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보통 여초회사 있는 분들이 뭐 결혼한 분도 있겠지만 결혼한 분도 많지 않을 거예요. 월급 적기 때문에. 남자들도 압니다. 여초회사가 보수나 복지가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능력을 갖추려면 남초회사를 가야 됩니다. 사기업 중에 남초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대부분 남초예요. 남초. 여자들도 돈을 벌려면 여초회사에서 나와야 돼. 요초회사 왜 노초조도 많을까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많은 거예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월급은 적은데 하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나이가 먹어도 소비를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않아. 왜냐? 자신들이 하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초회사에서 고소득을 벌기가 힘들어요. 회사의 대표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 남자들이 거들떠 안 보겠죠. 30대 후반 넘어 미래의 경제활동 계획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30대 후반이면 사실상 결혼 못하는 거예요. 끝난 거죠. 아니, 누가 데려가겠어요. 젊었을 때도 안 데려가는데. 근데 위험한 생각이 그런 거야. 미래의 경제활동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초회사다 하더라도 나이 먹어서까지 고용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저분들이 나이 40 넘어서까지 여초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사무직과 서비스업 이런 직종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초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여초회사다 하더라도 나이가 40 먹으면 그때는 버티기 힘들어요. 나와야 됩니다. 그럼 나오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남자보다 미래의 경제활동 계획이 더 확실해야 돼요. 왜냐, 일반 남초 직장이 남자 직장보다 여초회사가 고용보장이 잘 안 되거든요. 회사가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여초회사 중에 버티기 쉽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다수의 여초회사는 내수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자기네도 먹고 살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쇼핑몰, 의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금방 엎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월급이 적어져. 내가 한 300 받았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한 250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를 안 하겠죠. 쇼핑몰에 주문을 안 하겠죠. 옷을 안 사 입겠죠. 왜냐? 옷을 안 사 입어도 기존에 사 있었던 옷이 있잖아요. 그거 입으면 되거든.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것도 주문 안 하겠죠. 쇼핑몰 같은 게 옷은 안 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으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직원도 감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여초회사를 다닌 분들도
일을 본의 아니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미 코로나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2020년 코로나 때 기억 안 납니까? 그때 내수 경기가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이런 여초 회사들 굉장히 많이 물갈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2020년? 2021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경제활동 계획이 없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이제 결혼 못하는데. 결혼 못하면 이제 평생 일할 생각해야 돼, 여자도. 오히려 남자보다 경기활동 계획이나 재테크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 나이 먹어. 그리고 나이 먹어서 할 줄도 아는 것도 없어요. 젊었을 적에 뭐 사무직과 서비스만 있는데 나이 먹어서 다 할 수 있냐고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있냐고.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게. 즉,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 먹여 살 남자를 찾고 있다는 거. 죄송하지만 저런 분들 여자를 안 봐요.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성별만 여자입니다. 남자에게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 이성적 끌리지도 않고 저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32반이면 저 남자는 40대 초반 중반일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들이 저 분들을 여자로 보겠냐고. 허영심만 가득하고 딱히 모아놓은 것도 없고 거기다 남자를 따져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저런 사람들 받아줘야 되냐고요. 안 받아주겠죠. 기피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이성적으로 변합니다. 남자가 여자 얼굴 보고 혹하고 어떻게 한번 온라인 좀 해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듯 시기는 20대, 30대죠. 40대가 되면 20대 때 그렇게 여자한테 좀 빠져있던 사람도 이성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여자가 무섭다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아무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것도. 그리고 남자가 40 넘어서 이제 일정 나이대 돼버리면 그냥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삽니다. 아니면 국제결혼 알아본다든지. 적어도 저분들한테는 관심 안 가져요. 이런 거 보니까 참 이대가 안담하네요. 이제 혼자 살 분도 많이 생기는데 혼자 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 여자들 혼자 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모아놓은 게 없잖아. 그러면 계속 일을 해야 돼. 좋든 싫든 간에. 이제 놀고 먹고 하는 시대는 없습니다. 꼭 뭔가 현실을 봐야 그때 가서 아 현실은 맵구나. 내가 좀 오판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결혼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 미래는 정말 암울해요. 말도 안 되게 암울합니다. 여자는 더 암울해요. 그러니까 자꾸 K드라마 같은 거 그만 보시고 이상한 생각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이가 먹었으면 본인을 좀 내려놓으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시고 남자든 여자든 해놓은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돈도 못 벌면 인간되지 못 받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